2022 영적 성장 프로젝트로 전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가 시작됐습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책자 읽기를 통해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봉님 원장님의 인도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치료와 응답을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21회 말씀 퀴즈대회 본선 및 결선이 9월 4일 오후 6시 인터넷으로 생방송됩니다. 본교회 30명, 지교회 11명, 총 41명이 출전하는 제21회 말씀 퀴즈대회. 올해의 말씀왕은 과연 누가 될까요?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GCN 방송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2022 만민학예 수련회 교육과 캠프파이어를 방영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2022 만민학예 수련회 교육 불가능이 없는 믿음. 9월 9일 오후 7시부터 방송되는 2022 만민학예 수련회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쌓고 주변 일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과 기쁨, 감동과 충만이 가득했던 2022 만민학예 수련회 캠프파이어는 9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방영됩니다. GCN 방송과 함께 더욱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지난 4월에 진행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아동주일학교 바이블 캠프.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영육간의 귀한 말씀도 듣고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아동들의 충만했던 바이블 캠프 현장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바이블 캠프 첫날. 아동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줄지어선 이곳. 무엇을 기다리는 중일까요? 아, 바로 바이블 캠프를 참석한 아이들에게 주어진 바이블 캠프 티셔츠였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아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함께 얌전히 찬양하다가도 신나게 뛰며 율동하는 아이들의 귀엽고 순수한 모습. 아이들의 몸짓으로 준비 찬양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watoto wanajua kuomba, hatuko na nguvu yoyote. So sisi wote tunaweza kuomba.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된 바이블 캠프.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정명호 목사님과
윤인숙 사모님께서 바이블 캠프의 강사로 단에 서셨습니다. 이날 정명호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특별히 여성교회 일꾼들이 아이들을 위해 콩, 카비지, 쌀밥으로 구성된 케냐 현지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직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예절 교육도 배우고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퀴즈 시간. 성경의 마지막 책은 저자는 모두 정답입니다. 난이도 높은 질문에 한 친구가 똑똑하게 정답을 말해주었네요. 모니카 전도사님의 인도로 시작된 바이블 캠프 둘째 날. 친구들과 손을 잡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향한 곱고 순수한 마음이 화면 밖으로도 전달되는 듯합니다. 이번엔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와 혹은 혼자서도 더욱 충만하게 뛰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박수와 환호로 맞이한 둘째 날 강사 윤인숙 사모님. To pray to be full of the Holy Spirit. After praying to be full of the Holy Spirit, we are going to receive speaking in tongues. 주님의 고난을 그린 영화를 보며 영혼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산데스쿨 자미에트와 파만민 Let's pray thinking of the love of our Lord from the bottom of you.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아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두 손을 모아 때로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참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인숙 사모님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각자가 준비한 재능을 뽐내는 시간, 재능 발표 대회. 우리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아동들의 실력 한번 보실까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이 외에도 아동들은 각자의 팀이 나올 때마다 함께 율동을 하며 함성과 환호를 보내주었고 발표하는 친구들 모두를 함께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설교 대회를 준비한 아동들의 발표도 있다는데요. 어른들도 집중시킬 만한 설교를 발표하는 아동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단도라 지역에서 온 6학년 샨톤 온티에노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다섯 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4등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팀에게, 3등은 멜로디 걸스에게, 2등은 임마누엘 오바마 아동에게, 대망의 1등은 샨톤 오티에노 아동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2022 바이블 캠프에 참석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이를 가르쳐주신 정명호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민교회에 처음 왔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모자 지역에 사는 샤론입니다. 저는 만민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이모를 통해 만민으로 인도받았을 때 기뻤는데요. 만민교회에 온 후로 제 삶이 변했고 제 가족도 변화됐습니다.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께서 케냐의 나이로비 만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아프리카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명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정명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카율레 지역에 사는 맥건입니다. 이재록 당회장님과 정명호 목사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학교는 정말 은혜로웠고 많은 어린이들도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바이블 캠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기도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이곳. 수많은 신발들이 쌓인 입구가 보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적잖은 어린이들이 모여 충만한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4월에 열린 바이블 캠프 이후 최근에 전해온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션톤, 임마누엘, 가드리 이 세 명의 아동들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단도라 지역에서 어린이 구역 예배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역 예배의 리더 션톤 형제가 전해온 은혜로운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션톤 오티에노입니다. 저는 2018년 만민교회에 왔는데요. 저는 3살 때부터 악성빈혈을 앓고 있었고 극심한 몸의 통증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2018년 어느 날 제 친구 숀이 만민교회 주보를 가지고 와서 제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기념일에 처음 만민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말씀을 통해 제가 참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명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손수건 집회에 꾸준히 참석했는데 권능의 손수건으로 제게 기도해 주셨을 때 몸이 점차 치료받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고 모든 친구들에게도 제 간증과 함께 제가 느낀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가즈와 임마누엘 저희 세 명이서 예배 모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배 모임이 3명에서 4명으로, 4명에서 6명으로, 6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은 약 35명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And first, a savior must have love. A savior must be a man. 단 한 번의 치료 경험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해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힘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션톤 형제와 그 친구들.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아동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아동주일학교에 더 큰 발전과 부흥을 기대합니다.